A에는 합이 3의 배수가 되니 3개의 공이 들어가는데, B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그 남는 것 중에 3개 넣으면 되는 것 같죠. 그럼 A를 결정을 해봅시다. A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합이 3의 배수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문제랑 비슷하죠. 아니, 그렇게, 그러니까 X 집합을 나머지가 1인 거, 1, 4, 7, 10. 그 다음에 Y는 2, 5, 8. 그러면 여기에서 3개를 골랐는데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때? X에서 3가지 가져오거나, Y에서 3개 가져오거나, Z에서 3개 가져오거나, X, Y, Z에서 각각 한 개씩 가져오는 경우에 3의 배수가 되죠. 얘는 4시 3이니까 4가 되고, 3개에서 3개 가져오니까 1개 되고, 얘는 1개 되고, 각각을 가져오는 경우는 4시 1, 3시 1, 3시 1. A 결정이 40이죠. B는 남은 거 그냥 7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오죠. 35. 그래서 답은 2를 곱하면